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? 뭐 주는 사람들이 있어. 우리가 없어 보여서. 그것 업죽 받으면 나중에 꼭 그런 말 돌아와. 쟤네들 거지라고, 불쌍하다고. 내가 너까지 그런 소리 듣게 둘 것 같아? 치료비 다음엔 1억이 넘어. 저 정도 협조할 수 있지 않아? 우리네 목숨까지 저런 사람한테 팔려가야 돼? 돈을 내고 그런 소리를 해.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야. 돈이 없으면 이 정도 삼켜야지. 난 얼마든지 삼킬 수 있어.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. 돈으로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. 고베 저축은행 사건 변호 맡으셨죠? 이사장님이 변호 맡으셨던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? 질문하신 기자분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OBN 오인경입니다. 나 횡령, 절도, 사기 범죄라고 고도하는 사람이야. 나 도저히 언니 선택 받아들일 수 없어. 기자회를 그만 두려. 두려우세요? 이거 뭐야? 돈이 들어있네?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나 때문에 언니들 고생하는 거 싫다고. 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. 효린이 엄마가 다 가르쳐 준댔어. 언니들한테는 배울 게 없잖아. 네야, 그건 범죄잖아. 우리 집에서 도망가지 못하면 언젠간 나도. 죽는다고. 오인주 씨? 저 아세요? 최도일입니다. 예. 내가 경찰에 거짓말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? 인주 씨님이 문제가 생겼어요. 돈 세탁을 하는 사람은 남의 돈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요. 내가 인주 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킬지 못 믿겠어요? 우리가 찾는 건 700억, 그리고 비자금 장부. 어떻게 회사에서 700억이 사라지는 걸 모를 수가 있어요? 이게 비자금이다 보니 경찰이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게 많은데. 불법 비자금 찾는 거 도와달란 말씀이시죠? 뭐 아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해. 민주 씨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. 한국에 있었구나. 며칠 전에 들어왔네. 어? 이게 뭐야? 신기하게 생긴 꽃이다. 사고 현장에서 주웠는데 굉장히 희귀한 난초 같아. 언니 그 남자 좋아해? 무슨 소리야? 아, 잠깐 나갔다 올게. 안 돼, 종호야. 나 그 사람 안 좋아해. 아, 종호야, 그냥 내 둘이 사귀면 안 되니? 귀찮아 죽겠어, 지금. 어릴 때 전 늘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. 나에게도 부자 아버지가 있었더라면. 여론조사 지지율 나왔어요. 2위예요. 우린 목표가 있잖아. 가장 높은 곳에 함께 서기로 했잖아. 그렇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, 나한테? 급하게 싱가포르 갈 일이 생겼어요. 친구가 백화점을 오픈하는데 내가 꼭 와야 된다고 해서. 무슨 일 있지, 당신? 알고 있었어요. 효린이 엄마 미친 여자라기보단 불쌍한 여자라는 거. 효린 엄마 또 명령기를 펼쳤나 보네요. 제가 그걸 다 봤는데 그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. 그냥 우리가 저 사람들 한 번에 다 보내버리면 안 돼요? 물론 그 과정에서 인주 씨가 죽을 수도 있지만. 오인주 씨, 처리해줘. 약속해줘야 돼?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지켜준다는 거. 이는 아직 수학여행 보낼 돈도 없어. 건너뛰었다면서요? 그런데 지금 걔 언니가
어디서 돈 나올 구석이 있었는지 나 너무 궁금한데.